자, 이번 시간에는 nested object라고 하는 이슈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ested은 중첩된이라는 뜻인데요. 이 객체는 property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property의 값 중 하나가 또 객체인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좀 볼 겁니다. 자, 이런 코드가 있어요. O1은 score의 값이 배열이에요. 그럼 배열도 객체입니다. 자, 그러면 이 score의 이 배열은 어떤 식으로 저장될지 한번 추론해 보시죠. 이렇게 됩니다. 즉, 원시 데이터 타입인 string은 보시는 것처럼 그냥 여기에 저장이 돼요. 그런데 score는 별도의 공간에 독립적으로 저장이 되고, 그리고 이 score의 값은 그 배열의 위치를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레퍼런스를 저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이슈가 생길 수 있냐면, 우리가 이제 O2라고 하는 그 배열을, 배열이 아니죠. O2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면서 그걸 O1에서 복제해서 사용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때에 이 스코어의 배열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우리가 복제를 하면, 오브젝트 어사인을 통해서 복제를 하면 그 객체의 프로퍼티들만 일단 복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프로퍼티 중에 value가 이렇게 오브젝트형인 경우에는 걔의 값을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걔의 위치를 복제하는 겁니다. 그럼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뭐예요? 이 O2를 만든 사람이 아, 내가 O1을 이제 오브젝트 어사인을 통해서 복제했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수정해도 O1에는 영향이 가지 않겠지 라고 생각하기가 굉장히 쉽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코드를 작성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렇게 되겠죠. 즉, O2의 입장에서는 잘 수정이 됐는데 O1의 입장에서 이것이 원했던 것이라면 굉장히 좋은 효과인데 원하지 않았다면 날벼락인 거죠. 심지어 그 날벼락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예.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 프로퍼티의 값이 객체인 경우에는 그 객체를 수정할 때 원본에 영향을 주지 않으려면 걔 역시도 복제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우선 방금 했던 푸시만 취소해 볼게요. O2SCORE.CONCAT을 합니다. 그럼 누구죠? O2가 가리키는 score의 이 값을 concat한다, 복제한다는 뜻인데, 그리고 그 결과를 O2SCORE로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자, concat이라는 것은 원래 그 배열의 push와 같은 기능인데 push는 원본을 바꿔버려요. 하지만 concat은 원본을 복제하고 거기에다가 인자로 들어온 값을 추가하는데 지금 인자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복제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배열을 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왜 오브젝트 어사인 안 쓰지? 오브젝트 어사인을 쓰게 되면은 배열이 갖고 있는 특수한 기능들이 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열의 경우에는 concat이나 slice나 array from이나 이런 복제를 해주는 여러 가지 명령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를 쓰시면 돼요. 자, 됐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push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O2의 score에 push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뭐가 좋아요? O1이 가리키고 있는 score의 배열을 건들지 않게 된다. 즉, 원본에 대해서 불변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배열을 그 객체를 복제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인 것이죠. 자, 그럼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O1은 name은 원시 데이터 타입인 string이고, score는 객체의 일종인 배열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O2를 object assign O1을 하고 console.log O1과 O2가 같으냐? O1의 스코어가 O2의 스코어와 같으냐? 라고 하는 코드를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 끝에 예, 이 두 개의 객체는 다르다. 하지만 이 두 개의 스코어 값은 같다 라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요? O2의 스코어에 푸쉬를 3을 하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나? 자, 보시는 것처럼 얘가 바뀐 건 당연한데 원본이었던 이 데이터까지도 바뀌어버렸어요. 예, 뮤터블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걸 하기 전에 o2.score를 어떻게 한다? o2score concat이라고 하게 되면 이 concat이 복제된 배열을 리턴하고 그것을 스코어 값으로 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o2가 가리키고 있는 객체의 스코어 값은 바뀌었지만 원본이었던 객체의 스코어 값은 바뀌지 않도록 처리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